안녕하십니까. 아유, 소장님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전. 저희가 그러면 이 배를 타고 뭘 볼 수 있는 거예요? 가면서 이제, 부담봉, 부담봉 옥순봉, 이제 단양팔경, 네, 요 구간이 그래도 네. 그 100길 운항하는 구간 중에 네. 가장 경치가 좋습니다. 여기 자체도 되게 좋아, 그냥. 그러니까요. 어디 가나보다. 선장님은. 잠시만요. 왜? 선장님, 그렇죠. 운전하셔야죠. 야,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다 비경이긴 한데, 이 저쪽이 저게 이제 옥순봉이라고 하는 거예요. 옥순봉. 나 옥순봉은 내가 좀 알지. 단원 김홍도 선생이 여기를 구경하다가 저 옥순봉이 나한테는 최고의 경치다 해갖고 그림을 그린 그림이 현존에 있단 말이야. 지금 그 이름이 뭐야? 옥순봉도. 옥순봉도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왜 옥순봉이냐? 저게 솟은 게 이제 우후죽순처럼 그 막 이렇게 솟아난 게 끝에가 이제 약간 하얗고 뭐 이래갖고 옥순봉이라고 옷같이 하얗고 순처럼 이렇게 솟아났다. 옥순봉. 이름이 그래서 옥순봉. 아니,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 한강에 이러한 절경이 있는 날이 진짜 너무 아름답고 막 자부심이 생기네. 막 자부심이 생겨. 일단 나는 이 경치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잘 보존됐다는 거. 자연 그대로. 자연 그대로. 어떻게 보면은 그게 파괴됐으면 옥순봉 같이 옥순봉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과거에 그냥 그림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. 근데 지금까지 그대로 잘 지켜졌다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분이. 지금 그려도 그 모습 그대로 그리는 거지. 그렇지. 또 어쩌면 그 김홍도 선생께서 느꼈던 그 감동을 몇백 년 후에 우리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. 낚시와 만나는 순간 FTV